그래, 다들 뭐라 수군다더냐. 오로지 후사 생산을 위해 밤낮으로 달려드는 발정난 암캐라더냐? 아니면 지압이 손길 한번 못 받는 소박대기 과부라더냐?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, 마마? 네 눈에 내가 어찌 보이느냐? 말해보아라, 내가 어찌 보여? 아래 없기 송구하오나, 어찌 보인다기보단 그저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애쓰지 말라.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마마의 책임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.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궁궐 안에서 눈물조차 마음 놓고 흘릴 수 없었던 세자비는 궁녀 소상에게서 뜻밖의 위로를 받게 된다. 그리고 그것은 삭막한 궁궐에 혼자뿐이라 여겼던 세자빈에게 굉장히 낯설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안겨준다. 마마, 동궁전 나인 소상 들었사옵니다. 드리거라.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. 다행입니다, 마마. 위로에 대한 답례다. 어찌 귀한 것을... 소녀, 받을 수 없사옵니다. 내 마음이니 더는 사양치 말거라. 왜 그러느냐? 혹 마음에 안 드는 것이냐? 그것이 아니오라. 여염집 처자들은 이 어여쁜 걸 차고 다는 날 그네도 뛰고 좋아하는 사나여 풍둥도 날리고 할 텐데 저는 궁녀인 저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듯해서요. 궁궐 귀신으로 살아야 하는 너나 지아비 손길 한번 못 받는 산송장 신세인 나나 참으로 서글프구나. 세자비는 소상과 묘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이내 속내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한다. 그러던 어느 날, 마마, 동궁전은 이쪽이 아니온데. 소상에게 갈 것이다. 오늘 쉬는 날 맞지? 방에 누가 같이 있나 보구나. 예? 아니, 그것이 아니오라. 어쩜 이리 피부가 고와? 정말 부드러워.